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마형 인사드립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모두 무료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현재 국산차를 대표하는 모델은 그랜저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랜저를 왕좌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후보군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모델은 산타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끌어내린 적도 있고요. 다만 현재의 산타페는 부분 변경 시기가 다가오면서 신차 효과를 받고 있는 그랜저에 비해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펠리세이드라고 하는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형님 차도 있어 더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걸출한 모습으로 등장한 한지붕 두 가족 라이벌 소렌토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4월 판매 성적에서 차트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타페가 경쟁차들을 제압하려면 부분 변경을 풀체인지급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저도 할 수 있는 통차를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놓은 현대자동차에서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은 풀체인지급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플랫폼이 3세대 신규 플랫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고는 변경 전보다 낮아지고 전장과 휠베이스는 더 길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3세대 신규 플랫폼은 2세대에 비해 충격 흡수율이 22% 향상되었고 차의 강도도 10% 올라갔으나 무게는 55kg 정도가 가볍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부분 변경인데 차의 베이스가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미 그랜저가 설레를 보여줬습니다. 여담 하나 하자면 그랜저도 그렇고 산타페도 그렇고 솔직히 풀체인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쌍용 같은 회사는 차 하나 말아먹으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거대 기업은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지도 않은 차를 바꿔버립니다. 뭐 어쨌든 이번 변경으로 산타페는 2835mm의 휠베이스를 갖게 되는데요. 토렌토의 휠베이스가 2820mm거든요. 이거보다 더 긴 수치입니다. 한 등급 위에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2900mm의 휠베이스인데요. 이보다 겨우 65mm 짧은 수치입니다. 아마도 실내 공간에서는 차이가 덜 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중형 SUV의 사이즈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정도면 산타페가 펠리세이드만큼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갖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고요. 외관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프론트 라이트가 분리형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전작과 동일한데요. 데일라이트는 펠리세이드와 유사한 T자 형태의 면발광 램프가 적용될 것 같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경우 헤드램프 부분과의 경계를 없애면서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그릴의 상하단 프레임을 좀 더 두껍게 가져가 현행 모델보다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네요. 전면부가 많이 바뀐 만큼 후면부의 모습도 꽤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램프 부분이 위아래로 얇게 바뀌며 다소 순해 보였던 인상이 샤프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렉터가 양옆 옆에 램프처럼 달려있던 변경 전과는 달리 좌우 턴 시그널을 길게 이어주는 일자형 바 형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도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먼저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최고 출력 230마력, 최대 토크 35.7kgm의 강력한 성능과 높은 수준의 연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시스템의 경우 소렌토 출시 당시 친환경차 혜택을 전제로 사전 계약을 진행했다가 복합 연비 미달로 수혜가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현대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와 함께 다시 한번 친환경차 인증을 노린다고 하니 어찌될지 지켜볼 만한 부분 같습니다. 아울러 2.2L 디젤 엔진과 8단 습식 DCT 미션이 탑재된 모델도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준비하고 있는데 해당 모델은 올해 연말이나 되어야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네시스 GV80나 G80에 탑재된 2.5L TGDI 엔진이 탑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 밖에 10.25인치 AVN 모니터 탑재나 2열 캡틴 시트가 적용된 6인승 트림, 터치형 지문 인증 도어 핸들 등 여러 첨단 편의 사양도 대거 들어간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산타페 부분 변경이 출시는 5월 중순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유출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2020년 신차 출시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신뢰도가 높은 예측입니다. 한 달 정도 후면 신형 산타페라는 볼륨 모델이 등장하는 만큼 국내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